우리 이 장관님께서는 그 정도 발언은 중립 의무를 중립 의무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야당 의원님들은 그것은 중립 의무를 지킨 게 아니다라고 판단하시는 것 같고, 우리 장관님 중립 의무를 철저히 지키겠다는 약속을 좀 해주시죠. 위반을 전제로 한 약속 요구이기 때문에 그에는 응할 수가 없습니다. 짧게만 부연 설명을 드리면요. 당시의 발언은 국토교통부 장관으로서 장관의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해냄으로써 국민들의 좋은 영향을 미쳐서 국정동력을 끌어올리겠다. 그래서 제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집권여당에 도움이 되고 대통령께 도움이 되는 결과가 될 것이다. 라는 결과론적인 이야기지 선거에 직접 개입하거나 관여하는 것을 전혀 의미하지 않고 그런 내용이 전혀 없기 때문에 지금 그게 선거법 또는 정치적 중립성 위반이라는 것은 일방적인 견해 표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 아, 제가 지금 워딩을 한번 볼게요. 제가 읽어볼게요. 이게 본인의 말씀과 거의 지금 얘기한 의도와 같은 건지 한번 보세요. 여당의 간판을 들고 국민들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분들에 대해서 밑바탕 작업을 하는데 저도 정무적 역할을 모든 힘을 다 바치고 제 시간을 쪼개서라도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 이게 정치적 중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장관은 장관이 정무직 공무원이고 정무직 공무원이라는 것은 정무적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정무적 역할을 정치적으로 정한다고 그게 문제죠. 자, 장관님 그렇게 인식하시면 잠깐만요. 이수영 의원님 의사진행 말하세요. 그 의사진행 발언 기회를 받았습니다. 잠시만요. 발언하세요. 제 발언 시간인데요, 의원님들. 원희룡 장관님, 헌법재판소 2004헌나1. 헌법재판소 결정문. 선거에 임박한 시기이기 때문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어느 때보다도 요청되는 때에 공정한 선거관리에 궁극적인 책임을 지는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전 국민을 상대로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발언을 한 것은 선거에서의 중립 의무를 위반하였다. 이게 당시 헌법재판소 결정문 내용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은 기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결론이 났지만 정무직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 위반은 헌재도 인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헌법과 공직선거법과 헌법재판소 결정이 일치해서 정치인이라고 하더라도 선거를 앞두고 특정 정당에 유리한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은 선거 중립 의무 위반입니다. 장관님, 선거 중립 의무 위반 약속할 수 없다고 말씀 선거 중립 의무를 지키겠다는 약속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그럼 이 법을 정면으로 의도적으로 앞으로 위반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 약속을 왜 못하시죠? 자, 의사진행 발언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예. 짧게만 대답하겠습니다. 길 가는 사람을 붙잡아놓고 살인 안 하겠다는 약속을 하라. 그런 게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그 얘기... 알겠습니다. 그 말씀은 그 앞으로 할 거냐 안 할 거냐는 며칠 전에 한 것에 대해서 우려해서 하는 얘기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까처럼 그렇게 길 가는 사람한테 살인할 거냐 안 할 거냐 이렇게 물은 거겠습니까? 살인한 사람한테 또 할 거냐 말 거냐 이렇게 물은 거죠. 그 얘기는 또 비유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저 의사진행 발언은 그만하시기로 합시다. 의사진행 발언은 그만하시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대로 오늘 질의를 보면서
위원장으로서 판단을 내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